예, 안녕하십니까. 예, 볼륨이 왜 이리 높노? 하나, 둘, 셋, 하나, 예. 자, 오늘은 거기 우리 90쪽입니다. 교재는 90페이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 했잖아, 그죠?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를 장부에 기장하고, 그죠? 요 장부 기장을 하다가 12월 31일에 집계, 그죠? 집계 해줘, 그죠?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를 장부에 기장하고, 요 장부 기장한 그 결과치를 집계표를 작성한다, 그죠? 요 과정을 해왔잖아, 그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그럼 우리는 이제 오늘은 이제 강론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 흐름이고, 이제 오늘은 이제 강론에서, 그럼 이제, 자, 지난 시간에 요건 말씀드렸잖아, 그죠? 강론 하면 우리가 자산. 먼저 이제 자산이라면은,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그죠?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이걸 자산이라고 그랬죠. 부채는 뭐라 그랬죠? 갚아야 할 빚, 그죠? 의무. 부채라 그랬다, 그죠? 이 자산에 들어가는 항목이 뭐가 있죠? 네? 첫째 뭐 있었죠? 현금, 또 예금, 그죠? 그리고 주식, 이런 거. 네? 또 건물, 뭐 등등, 그죠? 받을 권리라 하는 거는 돈을 빌려줬다, 그죠? 대여금.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럼 외상 매출금. 그죠? 어음을 받았다. 받을음. 돈 안 받았다. 미수금. 등등. 그죠? 요게 이제 받을 권리. 예. 부채라는 건 갚아야 의무잖아. 그죠? 요거 반대. 차익금. 요거 반대는 외상 매입금. 요거 반대는 직업어음이죠. 그죠? 직업어음 등등.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자산 부채 계정들을 이걸 이제 나타내는 표가 뭐죠? 이 표가 뭐라 그랬죠? 재무 상태표죠. 여기에다가. 이게 바로 우리 재무 상태표다. 나타낸다 그랬잖아. 그죠? 여기다가 표시한다. 그 자산, 부채, 요걸 빼고 난 거는 뭐라 하죠? 자본,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다. 근데 요 현금을 여기 표시해야 되죠. 요 자산 적어야 되잖아. 그죠? 자산. 여기는 부채. 그죠? 여기다 현금. 이렇게 이제 이 현금을 적어준다. 그죠? 이 적을 때, 우리 법에 요 현금으로, 요 현금만 하지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현금하고 유사한 거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해서 요래 표시하자입니다. 이렇게. 아셨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표시할 때. 그 예금은, 요 예금은 요거는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면은 단기 금융 상품. 요게 만기가 1년 후에 도래하는 거는 장기 금융 상품. 이렇게 나타내자 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요걸 이제, 요렇게 하자 해서 이제 정해놨죠. 그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약 150개국 나라들이 통일적으로 똑같이 요래 하자 해놨습니다. 그래야, 그죠? 똑같이 요래 하자 해서 통일성, 요걸 확보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죠? 이 법이 뭐라 그랬죠? 국제회계기준. 알겠죠? 기준이다. 그래야 요렇게 똑같이 만들어 놔야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기업을 비교해서, 그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겠죠? 비교할 수 있잖아. 그죠? 똑같이 해놔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놓자. 정해놨습니다. 알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업, 우리가 기업 회사는
장부는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관계없습니다. 이걸 이제 결산 보고서에 표시할 때는 요래해라 이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걸 여기에 들어가는 걸 뭔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여기 어디까지를 여기에 포함할 건지.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오늘 강론인데 보세요. 자, 이제 첫 시간입니다. 그죠? 이제 강론. 우리가 하나하나 하죠. 그죠?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할 게 이겁니다. 현금에 대한 거, 예금에 대해서, 주식, 건물, 계정감을 우리 하나하나씩 정리하는 거죠. 그죠? 알아보는 거죠. 하고 나면 부채 알아보고, 그죠? 그러나마 자본, 그리고 이제 수익계정, 비용계정까지 다 알아보고 나면은 회계원리 과정이 딱 끝나버립니다. 그죠? 알겠죠? 결국은 우리가 말을 이렇게 다시 이제 이걸 말을 바꾸면은 여기에 들어갈 계정 과목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그거 알아보는 것이 우리 공부다. 회계원리 공부다. 이겁니다. 여기에 표시할 거, 계정 과목과 금액을 어떻게, 이 금액은 어떤 식으로 표시할 거냐, 어느 금액을 표시할 거냐, 요거는 또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거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로 재무상태표와 뭐가 있다? 손익계산서 두 개입니다. 알겠죠? 그래, 딱 요약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자산에서 공부하는 거 보세요. 자산에서 제일 먼저 이겁니다. 그죠? 1번, 현금.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자산에서 공부를 먼저 하는데, 요 자산에서 할 게 이겁니다. 보세요. 현, 예, 주, 외, 상, 건. 딱 요, 여섯 개. 현, 현금. 예는 예금. 주는 주식. 외는 외상. 상은 상품. 건은 건물. 그리고 기타. 요거. 알겠죠? 요겁니다. 자산에서. 요, 그리고 기타까지 한 모두 일곱 개네. 그죠? 현금, 예금. 앞으로 여울 때, 앞자를 따서 요래 여우세요. 요건 좀 암기 좀 하세요. 예. 현애주 외상권. 알았죠? 시작. 현애주 외상권. 알았죠? 그죠? 현애주 외상권. 이렇게. 알겠죠? 현애주 외상권. 그럼 현금에 이제 알아봅니다. 그죠? 현금. 자, 그럼 이제 요, 보세요. 요거 현금 알아보고 예금 알아보고 주식 알아보는데 요거 하나 알아봅니다. 알아본다. 여기까지 알아보면 여기까지 시험에 50%가 출제됩니다. 40문제 중에서 20문제. 요거. 알겠죠? 현금에 대해서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여기 50%. 자산에서 50% 나옵니다. 시험에. 항상.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현금, 이제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현금부터 할게요. 현금은 뭘 한다고 하죠? 시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한 번 더 시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돌아와서. 아. 그러면은 요 현금은 우리가 나타낼 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한다. 현금 및 현금 자산을 나타내자 해놨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어디까지를 포함하느냐? 자, 이걸 이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현찰 있죠? 통화, 돈. 여기 통화라는 건 돈. 종이돈. 주화, 지폐. 알겠죠? 통화. 그리고 현금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이걸 우리 이래 표시합니다. 통화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권, 이라고. 통화 대용 정권이라 이랍니다. 현금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권. 대표적인 게 뭐냐? 수표 같은 거, 수표. 아셨죠? 그죠? 수표, 이런 겁니다. 요거 하고 또, 우리가 예금 중에서 언제든지 돈을 찾아올 수 있는 예금이 있죠. 당좌 예금, 또 보통 예금. 이런 예금은 현금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현금성 자산, 여기까지를 우리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하자 요래 딱 정해놨죠. 그죠? 그럼 이거는 돈이니까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겠고, 여기 나와 있는 통화 대용 정권이 어떤 거 있는지, 여기에 있는 현금성 자산이 뭔지, 이것도 뭐 아는 거잖아. 그죠? 당좌예금과 보통예금도 아는 거고, 요거 두 개만 알면 되잖아. 그죠? 자, 보세요. 통화 대용 정권이 뭐냐? 요게 바로 뭐냐 하면 수표입니다. 내가 수표를 받았다. 남이 발행한 수표 있죠. 그죠?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타인 발행 수표. 이렇게. 또는 뭐 자기압 수표, 송금 수표, 가계 수표, 여행자 수표. 아무튼 수표다.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해버려요. 수표. 알았죠? 수표. 그리고 이런 게 있죠. 그죠? 환. 우편한, 송금한, 이런 거. 전신한, 환. 요즘 환 별로 안 쓰죠, 그죠? 옛날에 왜, 여러분들 그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좀 많이 사용했죠, 그죠? 왜 돈 송금할 때, 우체에 가서 왜 돈에 딱 맡기면은 종이 하나 환 끊어주잖아. 그걸 봉투에 넣어서 보내고 했죠, 그죠? 그런 환을 말합니다. 그럼 요즘 우리나라에 별로 사용 안 하는데 왜 나오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전 세계 약 150개국 나라들이 공통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세계 공통으로 하니까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보다 후진국도 있잖아. 그죠? 아직까지 쓰는 나라 많습니다. 아프리카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 잡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전 세계 공통이니까. 환, 알았죠? 그리고 만기가 됐으면 이거 현금 받아올 수 있잖아, 그죠? 만기된 만기된 공사채 이자표 이런 겁니다. 만기된 거. 예. 또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식회사로부터 뭐를 받죠? 배당금 받죠, 그죠? 배당금 받을 수 있는 그 영수증. 배당금 뭐 통지서 하기도 하고 뭐 영수증이라 한다 이런 거 등등 이런 걸 우리는 통화 대용 정보, 현금으로 처리하는 거. 간단하게 말해서 알겠죠? 현금으로 처리하는 거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건 알았다, 그죠? 그럼 현금성 자산은 뭐냐? 이거는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는 요거는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거. 만기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요거야 취득한 날로부터 만기가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걸 우리는 현금으로 넣어버리자 이겁니다. 3개월 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거. 알겠죠? 이런 거는 현금으로 처리하자. 예를 들어서 만기가 내가 3개월 가지고 뭐 사채 같은 게 있잖아. 그죠? 사채. 그걸 이제 묶어서 뭐 채권 이런 거. 예, 이 채권과 성격이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선주. 상환 우선주로 하는 건데 뭐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하세요. 예. 주식 같은 건데, 요거는 채권과 성질이 같은 겁니다. 상환에 그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주식이지만은.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그죠? 환매채 하는 게 있습니다. 환매. 요게 또 환매채 하는 게 뭐냐 하면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근데 환매 채권인데, 줄여서 그냥 환매채라 이랍니다. 우리가 버스를 갈아타면 뭐라 하죠? 환승이라잖아. 환승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시 뭐 하는 거? 성차한다는 말이잖아. 그죠? 환매는 뭘까요? 다시 뭐 하는 거? 매매하는 거. 환매라 해라. 다시 팔 수 있는 채권. 조건이, 살 때 조건이 3개월에 다시 팔 수 있는 거다. 그 팔면은 뭐가 생기죠? 현금이 생기잖아. 그죠? 이런 것도 현금 처리하자. 그리고 또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 예금 같은 거 뭐 등등 아무튼 이런 거는 모두 우리 현금으로 처리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채권이나 뭐 우선주나 환매채나 예금이나 뭐 또는 뭐 수익 증권 증권이라든지 아무튼 만기가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 3개월 내 요거는 모두 현금 처리하자 요래 정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계정들이 있으면은
이런 계정들은 전부 다 어디에, 여기다 포함해버리자 이겁니다. 그게 무슨 계정이다? 시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알았죠? 예, 그런데 이 수표에서, 수표지만은 제가 방금 수표 말씀드렸잖아. 그죠? 뭐 자기앞 수표, 송금 수표, 가계 수표, 여행자 수표 했는데 요 수표지만은 우리 현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수표가 있다. 부도 수표. 부도 수표를 현금하면 안 되겠지. 그죠? 당연하잖아. 그죠? 부도 났는데. 그죠? 부도 수표는 제외. 또 하나 있습니다. 선일자 수표. 선일자 수표. 이것도 제외한다. 요거는 조금 생소하죠. 그죠? 뭐 선일자 수표가 뭐냐? 선일자라 하는 거는 선, 먼저 선자, 일자는 날짜. 날짜예요, 날짜. 알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표를 내가 발행하는데 오늘 수표를 발행합니다. 오늘 5월 1일 날 수표를 발행하면서 요 수표 발행을 하면서 발행일을 이날로 안 하고 5월 20일로 이래 발행해 버립니다. 발행 날짜를. 오늘 5월 1일인데 오늘 날짜로 안 하고 미리 미래 날짜로 해 버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5월 20일 날로 미리, 그죠? 날짜에 앞서서 미리 발행했잖아. 자, 오늘이 11월 며칠이죠? 14일입니다. 오늘 내가 수표를 하나 물건을 사고 수표를 끊어주잖아. 그죠? 이 날짜로 끊어줘야 되잖아. 이 날짜로 발행 안 하고, 날짜를 언제 해보냐면 12월 15일 잃어버립니다. 날짜를 갖다가. 한 달 뒤를 밀어버립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걸 우리가 선일자 수표를 합니다. 연수표를 하기도 하고 날짜를 연기해버리잖아. 그죠? 그럼 그 사람한테 미리 양해를 구해야죠. 그죠? 요 날짜에서 내 돈 줄게. 지금 내 돈 없다. 수표 돌리지 마라. 요 날짜가 돈 찾아가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럼 미리 이제 약속이 돼 있다. 그죠? 그럼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돈 주겠다는 날이잖아. 직업일이다. 따라서 요 날 주겠다는 약속하는 정서다. 그죠? 그래서 성격이 음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회계에서는 요 선일자 수표는 음으로 처리합니다. 음. 선일자 수표는 현금이 아니고 뭐로 처리한다? 음. 그럼 받으면 무슨 음? 받을 음. 주면 무슨 음? 직업음이랍니다. 아셨죠? 선일자 수표는 우리가 현금 처리하지 아니하고 음으로 처리합니다. 알겠죠? 받으면 받을 음, 직업하면 직업음입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게 이런 거구나. 그죠? 그것도 하나 특징이 요예금, 요예금 예금이지만 이것도 현금이 들어간다. 그죠? 왜? 언제든지 우리가 돈 찾아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특징이 뭐죠? 통장을 사용하죠. 요거는 특징이 통장이 없습니다. 당좌예금은 뭘 사용하죠? 수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런 예금은 아무튼 언제든지 우리가 돈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모두 현금에 포함하자. 왜? 결과적으로 뭐죠? 이거는 왜 하느냐? 어디까지는 뭐죠? 편의상입니다. 그죠? 편의상. 알았죠? 이걸 우리가 재무제표에다가 여기다가 그죠? 뭐 현금, 수표, 환, 변, 쭉 여러 가 하면 복잡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묶어서 뭘 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하자 해놨습니다. 아셨죠? 예, 그럼 요 부분은 그럼 현금에 대해서는 여기 들어가는 거 네 가지다.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화, 통화대용 정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들어간 내용 아시겠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럼 이런 게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책 잠깐 한번 볼게 보세요. 교재. 우리 교재 보면 94페이지. 94쪽에 예,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그 뭐 기본 예제 하나 나와 있죠. 2번 94쪽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잔액은 얼마인가 이런 묻습니다. 시험 이래 나옵니다. 그럼 이 중에 이제 현금 현금자산 얼마고 이런 물어봤잖아. 그죠? 1번 만기된 받으럽니다. 뭐 만기됐다 그랬으면 뭐죠? 현금 맞죠? 네. 2번 송금 수표도 뭐죠?
현금 맞죠? 부도수표는 아니죠. 제외. 배당금 영수증은 뭐죠? 현금 맞죠? 여행자 수표 뭐죠? 현금 맞죠? 수혈 수표는 아니죠. 제외. 타인 발행 수표 현금 맞죠? 타인 발행 약속금은 아니죠. 제외. 급료 갚을 정도 아니죠. 제외. 가계 수표는 현금 맞다 그죠? 현금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구. 그럼 이거 자 합계 내면 되잖아. 그죠? 이게 답이다. 알았죠? 그죠? 이거 다 더하면 되죠. 이거 더할 때 금방 이게 암산은 되잖아. 그죠? 그럼 이게 이제 필요한 게 계산기죠. 알겠죠? 이게 이런 게 계산 문제입니다. 알겠죠? 회계 계산 문제 이거 이거. 그 이걸 이제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금방 알겠지만은 이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계산기 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걸 계산하실 때 여기 딱 보니까 동그라미 네 개는 할 필요 없잖아. 그죠? 공통이니까. 그래서 50, 85, 25, 20, 40, 30 더하면 답 나오겠네. 그죠? 이렇게. 알겠죠? 이런.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현금 및 현금 자산. 알겠죠? 자, 그럼 현금에 대해서 요거 하나. 알았다. 그죠? 현금 및 현금 자산. 그럼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실제 우리 시험 기출 문제 있으니까 한번 볼게 보세요. 책 한번 봅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잠깐 보세요. 118쪽을 보세요. 118쪽에 4번 문제. 예. 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그죠? 4번 기출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4번. 현금 및 현금 자산 얼마냐 묻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기억, 지폐 및 주화. 이거 현금 맞네. 그죠? 두 번째, 서울회사가 발행한 수표, 타인 발행 수표도 뭐죠? 현금. 맞다. 세 번째, 디귿. 우리 회사가 구입하여 보증 우표. 우표는 아니죠? 제외. 여기 있는 거만 현금이니까. 양도성 예금 정서, 요것도 정서 예금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만기가 내년 8월 달이잖아. 그죠? 오늘이 1년도 말인데, 3개월 지났죠? 제외. 미원 보세요. 수익 정권인데, 취득한 날은 1년도 11월 13일이고, 만기가 2년 1월 20일이라면, 그 기간이 3개월 내면은 현금이고, 3개월이 넘으면 현금 아니다, 그죠? 3개월 냅니까, 후입니까? 11, 13이 뭐, 12월 13, 1월 13. 3개월 내 맞죠? 현금, 그죠? 그럼 70만 원 현금 맞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대한회사가 발행한 신종기업음인데, 이거는 만기가 내년 6월 달이잖아, 그죠? 3개월 지났죠? 아니잖아. 제외. 알았죠? 그럼 요거 더하면 됩니다. 그죠? 더하니까 얼마? 예, 100만 5천 원 맞네요. 그죠? 그럼 답이 몇 번이죠? 1번이 답이네.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예. 그럼 실제 시험 나왔던 문제가 이런 식입니다. 책으로도 나왔었죠, 그죠? 아무튼 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좀 보면 아시겠죠, 그죠? 예, 여기 현금이 현금 자산이다. 요거는 좀 반복하면 되잖아. 그죠? 예, 알겠죠? 요런 거. 알았다. 하나. 자, 됐습니다. 보세요. 그럼 이제, 혹시 뭐, 여기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예, 어서만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거 볼게요. 이거 보세요. 현금이 현금 자산 끝났다고, 요거 이제 끝났습니다. 현금. 요거 하나. 다음 두 번째 예금 할게요. 예금 알겠죠? 예금. 예. 이제 예금에 왔습니다. 보세요. 우리 예금은 종류가 이렇게 구분합니다.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 이래 구분해서,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고객이 요구하면은 은행에서 그 돈을 내줘야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요구불 예금이라 한다. 저축성 예금이라는 거는, 이거는 정해져 있죠. 그죠? 기간이 정기 예금이라든가 정기 적금 뭐 등등 이 종류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은행이나 이런 거또뭐 맑은 거 가보시면 예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예, 그런데 그걸 이제 크게 나누면 이렇게 했습니다.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이 크게 두 가지 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이런 당좌 예금이나 보통 예금은 이거는 요거는 어디로 가버렸죠? 예금이 아니고 뭡니까? 일드가 있잖아. 뭐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죠? 아, 예금이지만은 요거는 뭐로 처리한다? 현금으로 처리한다. 그죠? 한마디로. 그죠? 그렇죠? 예금이지만은. 예. 그럼 이제 이런 예금이 있죠. 그죠?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그 외에, 이거 외에 이제 은행에 가보시면은 기타, 이거 외에도 그죠? 기타 뭐 상품 종류 많습니다. 그죠? 어떤 정형화된 상품, 예금 상품 종류 많죠. 그죠? 예금 등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이런 예금 등은, 그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나 기타 이런 예금 있죠. 그죠? 종류 이런 거는 그죠? 요거는 이래 구분합니다. 그 만기가, 알겠죠? 이게 1년 내에 도래하면은, 1년 내에 도래하면은 뭐라 한다? 단기 금융 상품이라 하고, 만기가 1년 후에 도래하는 거는 뭐라 하죠? 예, 장기 금융 상품이라 하자.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아셨죠? 예금 중에서는. 그럼 예금 중에서 당좌 예금과 보통 예금은 현금이 들어갔다, 그죠? 그렇지만 나머지 예금들은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면 단기, 1년 후에 돌아오면 뭐라 한다? 장기. 아셨죠? 장기다. 알았죠? 그죠? 이렇게 구분한다. 예금에서는 구분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금은 요런 건데, 특히 이제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게 뭐냐? 요 예금. 당좌 예금은 특징이 뭐라 그랬죠? 뭘 사용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수표. 우리가 은행에다가 당좌 예금을 하면은 이 보통 예금은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줍니다. 이 통장이 뭘까요? 이게 장부입니다. 알겠죠? 통장이 장부죠. 그 통장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입금된 금액, 찾아간 금액, 잔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장에. 그죠? 그게 장부잖아. 그죠? 장부. 이게 통장이 장부입니다. 알겠죠? 요 통장이 장부니까 항상 요 통장을 가져가면은 통장에 100만 원 남아 있으면은 실제도 100만 원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잔액을 확인할 수 없잖아. 그죠? 수표를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보세요. 이런 문제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예금을 이제 여기다가 연말에 와서,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현금은 이제 요 현금이 흠서서 하는데, 예금을 이제 적어야 되는데, 예금을. 이제 이런 예금 같은 게 있잖아. 그죠? 예금이 이 특, 이거 이게 문제가 생기죠. 이게. 예. 요 예금에 지금 현재 보세요. 우리 회사가 은행에다가 내가 당좌 예금을 했는데 만약에 100원을 했다. 그럼 은행도 100원 돼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 있죠. 보세요. 내가 만약에 거래처에 가서 수표를 발행하고 물건 샀습니다. 수표를 발행해 줬다. 그죠? 우리가 수표를 발행해 주면은 내 예금의 그만큼 뭐가 되죠? 감소되겠죠? 수표를 끊어 줬으니까. 거래처에 내가 수표를 끊어 주면 그 사람이 은행에 찾아가잖아. 그만 예금이 감소되어 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나는 수표를 발행했을 때내 장부에다가 돈 나간 걸로 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래처가 은행에 돈 아직 안 찾아간 경우 있죠? 그죠? 있었겠죠, 그죠? 또 거래처에서 은행에다가 온라인 송금해 버립니다. 송금.
여기다가 10원을 송금했는데 나는 통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연말인데 잔고를 확인해 보니까 내장본 얼마가 돼 있죠? 70원 돼 있는데 은행에는 얼마가 돼 있죠? 110원 돼 있잖아. 이게 서로 틀리잖아. 그죠? 그 뒤에죠, 그죠? 이거는 통장이 없으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 내 정확한 예금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그 당좌예금 거래에서 요 잔액이 다른 경우가 생긴다. 알겠죠? 요거. 이때 요걸 알아보는 걸 뭐라 하느냐? 요렇게 표현합니다. 은행 계정 조정이라 이랍니다. 따라하세요. 시작. 은행 계정 조정. 알았죠? 은행 계정을 조정한다. 이때 자산 표를 우리는 은행 계정 조정표라 이렇게 표현하고 표현하는데 은행 계정 그러면 조정표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거는 당좌 예금에 대해서만 하는 거다. 예금 중에서 그죠? 알겠죠? 당좌 예금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회사가 할까요? 은행에서 할까요? 은행은 할 필요 없지.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항상 회사 측에서 작성한다. 이거는 언제 할까요? 수시로 할까요? 결산 시 할까요? 결산 시 합니까? 수시로 할까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합니다. 알겠죠? 은행 계정 조정표는 수시로 작성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예금 잔액을 알아볼 때 내가 지금 수표를 발행해야 되는데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알고 발행해야 되잖아. 그죠? 내가 예금 잔액이 매일 70원인데 만약 수표를 얼마 냐기 그죠? 200원짜리 발행해 버리면 이거는 뭐가 되죠? 부도가 발생해 버리잖아. 그죠? 그 한도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은행 계정 조정표는 당좌 예금에 대해서 실시하고 회사 측에서 작성하고 이거는 수시로 작성한다. 알겠죠? 그럼 이 당좌 예금 요는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와 회사 예금 잔액하고 은행 예금 잔액이 서로 일치가 안 되더라. 그죠? 이 경우에잖아. 그럼 일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일치가 안 되는 이유가 한마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실제는. 요게 일치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원칙은 하나. 그게 뭘까요? 한쪽은 기장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 있는 거지 뭐. 그렇잖아, 그죠? 양쪽에 같이 기장되어 줘야 되는데 한쪽은 기장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장이라는 거는 은행 거래라는 거는 입금 아니면 출금이잖아, 그죠? 그러면 회사에는 우리가 입금을 했는데 은행은 장부 기장이 안 되어 있다, 그죠? 입금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반대도 있겠죠. 은행에는 입금이 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는 뭐가 되어 있고? 미입금. 그죠? 반대로 우리 회사는 출금 마이너스 처리했는데 은행에서는 출금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죠? 반대로 은행에서는 뭐가 되어 있고 출금이 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에는 또 출금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이게 대표입니다. 알겠죠? 한쪽은 기장되고 한쪽은 안 되어 있다. 간혹 가다가 100만 원 입금하고 나서 동그라미 하나 빼버리고 뭐 10만 원 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오기 잘못 기장할 수도 있잖아. 그죠? 오기 할 수도 있다. 이런 사유로 회사와 은행 금액이 틀리는 경우에 이걸 일치시켜서 그죠? 조정해 주는 표를 뭐라 부르죠? 은행 계정 조정표라 이랍니다. 아셨죠? 은행 계정 조정표 이랍니다. 알았죠?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걸 일치시킬 때는 자. 입금 미입금 돼 있잖아. 그죠? 자, 우리가 입금하고 미입금 돼 있으면은 이거는 정상적으로 은행에 들어간 거니까. 그죠? 입금이 돼 있잖아. 그죠? 또 정상적으로 출금이 된 그죠? 이거는 그대로 두고 요 부분 있죠. 요거. 미입금 돼 있죠. 이것도 뭐 해야 된다? 보라스. 입금 안 됐으니까. 요걸 뭐 하죠? 회사에다가 보라스.
요거는 은행에 출금 안 돼 있다 어디 한다 마이너스. 요거는 회사에서 마이너스 하면 되죠. 그죠? 그래야 같아지잖아. 그죠? 출금 같이 해야 되고 그죠? 입금 같이 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 딱 떨어집니다. 알았죠? 이래 하는 거다. 우리가 한쪽은 기장되어 있고 한쪽은 안 돼 있으니까 여기는 입금이 되고 입금 안 돼 있으면 플러스 해줘야 되고 그죠? 입금 안 돼 있는 쪽에 플러스 하면 되고 출금 안 돼 있는 쪽에 출금하면 되는 거지. 그죠? 이래 하는 것이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원리를 이해하면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는 사유가 있잖아. 그죠? 어떨 때 이런 게 생기느냐 하면은 그런 이유가 이제 그 책을 잠깐 한번 볼게 보세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이런 경우가 언제 생기느냐 하면은 예. 거기에 은행 계정 조정표 사유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볼게 보세요. 98쪽으로 보세요. 98쪽에 아래 98페이지고 아래 보면은 불일치 원인과 조정방법 하는 말이 보이죠. 그죠? 이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 읽어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한쪽은 기장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자, 일단 그거는 보기 전에 우리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 보세요. 바로 문제를 한번 접해 볼게요. 하면서 이걸 알면은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예, 이거 알면 되니까 바로 문제 한번 볼게 보세요. 오른쪽 문제 한번 볼게 보세요. 6번 한번 보세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정확한 예금잔을 산출해 보세요. 자료 1번 당점의 당좌 예금잔액은 83만 원이고 은행의 잔액 증명서 잔액은 83만 원. 서로 틀리네. 그죠? 우리 회사는 83만 원인데 은행을 84만 원이더라. 아, 이게 서로 다르더라. 그죠? 그럼 일단 한번 해볼게 보세요. 우리 회사는 84만 원이고 은행은 83만 원이다. 서로 틀리다. 그죠? 이게 다르잖아. 바뀌었습니까? 회사가 얼마? 은행은? 예, 83만. 틀리나, 그죠? 자, 그 원인 1번 한번 보세요. 이제 1번. 그 은행 잔액 증명서와 당좌 예금 간의 불일치 원인이 나와 있네요. 그죠? 1번. 12월 31일자 예입한 자기압수표 4만 원이 은행에서는 다음 날 입금되었다. 자,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날은 12월 31일 현재입니다. 현재. 31일 현재 우리 회사는 입금을 했는데 은행에서는 오늘 현재 입금 안 돼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우리는 12월 말에 이제 입금했죠. 그죠? 우리 회사는 입금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입금했는데 은행은 이날 현재 입금 안 돼 있다. 그죠? 언제죠? 오늘 현재라 그랬잖아. 그죠? 이날 현재 알아보는 거잖아. 입금했는데 은행 입금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입금했고 입금 안 되겠으니까 은행에다가 보라스 얼마? 4만 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아시죠? 하나 됐다. 두 번째 매입처 대한상점에 발행한 당좌 수표 2만 원을 수표 소지인이 은행에 제시 안 했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잘 다시 한번 보세요. 매입처 물건 사고 내가 수표를 발행해 줬는데 그 수표 소지인이 은행에 돈 안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는 수표를 발행했다 그죠? 나는 수표를 발행했다는 것은 우리 회사에서는 뺐죠. 우리 자금 뺐는데 은행에 돈 안 찾아갔으니까 은행은 안 빠져나갔잖아. 은행에서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그죠? 같이 해줘야 되잖아. 그죠? 얼마? 2만 원. 이렇게. 이렇게 빼면 돼요. 이렇게. 다음에 세 번째. 당점이 은행에 주심 의뢰, 부탁. 주심하는 거는 받아주는 거, 받는 거. 알겠죠? 받아달라고 내가 부탁했던 은행 보고 좀 주심 의뢰했죠. 그죠? 채권 주심 의뢰. 좀 받아주세요. 했더만은 은행에서는 주심을 완료했습니다. 받아놨다. 돈을 받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주심이 완료되어서 당좌예금 되었으나 당점에는 통지가 안 왔다. 그 은행에는 돈이 들어와 있죠. 은행에는 입금이 됐는데 은행에는 입금돼 있는데
우리는 통지를 못 받았다, 그죠? 통지 못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거 안 잡혀놨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보라스. 아셨죠, 그죠? 이런 거. 요즘은 뭐, 은행에 들어오면 바로 이제 우리 카톡으로 바로 오죠, 그죠? 예, 바로 막 연락이 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아직까지 후진국은 아직 없습니다. 통지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이제 우리나라 기준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을 보니까, 거래처에서 받은 수표 20만 원을 당좌예금 하였으나, 거래처에서 받은 수표를 은행에 예금했는데, 당점의 사원의 실수로 22만 원으로 기입하였다. 20만 원 예금하고 우리 회사 직원이 그걸 22만 원 기장해 놨습니다. 우리 회사가 잘못했다, 그죠? 20만 원 기장할 것을 22만 원 했으니까 많이 했죠. 빼야 되잖아. 얼마? 2만 원. 끝났습니다. 그죠? 요렇게. 그럼 자, 복귀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산은 얼마죠? 86만 원이죠. 그죠? 은행도 얼마죠? 86만 원이잖아. 맞죠? 같잖아. 이렇게. 알았죠? 그럼 이게 이제 딱 일치됐다. 이걸 우리는 조정 후 잔액이라 이랍니다. 조정 후 잔액. 알았죠? 이거는 우리가 조정 전 잔액이라 합니다. 이제 이걸 물어본다, 그죠? 조정 후 잔액 얼마고 물으면 답은 86만 원이다. 정답. 이 조정 전이라 하고 조정 후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문제가 이제 이렇게 이 문제를 이제 이래 만들 때 이래 만들기도 합니다. 은행의 조정 전 잔액을 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하죠. 그럼 우리는 만약 이거 구하라 이래 문제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조정 후 잔액은 항상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한쪽은 구했으면 이 금액을 구했다면 이 금액도 얼마가 되죠? 86만 원. 그럼 구할 수 있겠지? 얼마에서 더하고 빼니까 이거 나왔잖아. 반대로 여기서 어떻게 하고? 더하고 이거는 빼고, 그죠? 더하고 빼니까 얼마? 84만 원. 또는 조정 전 이거 구해봐라, 회사적 잔액 구해봐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 한쪽은 주어져야 되잖아. 그죠? 그럼 항상 이거는 같아져야 되니까 이 금액도 얼마? 86만 원이니까 요거는 반대로 더하고 빼마 되죠. 83만 원. 이렇게. 그래, 이제 요거 구하라 하기도 하고 이거 구하라 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은행에 조정표 정리했습니다. 그죠? 요 현금 및 현금 자산, 이거는 현금에서 꼭 알아놔야 될 겁니다. 현금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예. 근데 시험에 그렇게 자주는 안 나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자주 나오죠. 그죠? 이거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별 3개짜리입니다. 이거는. 알겠죠? 은행 계정 조정표. 아셨죠? 현금이 현금 자산은 현금에서 꼭 필요한 거지만은, 시험에 자주 출제는 안 됩니다만은, 최근에 또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따문따문 나오죠. 그죠? 이거는 자주 나옵니다. 은행계정 조정표. 그럼 요거 우리 연습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또 한번 해볼게요. 뒤로 한번 종합 문제 한번 볼게요. 예, 여기 보면은,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거 보면은, 우리, 예, 122쪽 11번 문제. 122쪽에 11번 문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11번. 예. 연수장 다 가오셨죠? 예. 연수장 제가 오늘 가져오셔야 그랬잖아. 그죠? 예. 그 수업 시간에 막 정산할 필요 없습니다. 예. 좀 막 빨리빨리 쓰세요. 날리면서. 예. 그래,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계산기로도 풀어보시고. 11번 문제 풀어보세요. 이거 할 때는 이제 항상 이렇게 하세요. 회사와 은행 이렇게. 은행을 먼저 하고 은행과 회사에도 관계없습니다. 이거 바꿔도 관계없고 이거는 뭐 편대로 하셔도 되는데 회사와 은행 했습니다. 예. 은행은 만원. 그죠? 우리 회사 현대회사의 장부에는 15,000원이다.
자, 아래 원인을 나와 있죠. 디귿 은행의 예금 잔액 증명서에는 반영되었으나 현대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 회사입니다. 그죠? 회사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게 두 건 있네. 예금 이자 그랬습니다. 우리 이거 예금 이자와 보도서는 이 회사에서 조정할 겁니다. 그죠? 예금 이자는 내가 받을 돈입니까? 줄 돈입니까? 받을 돈. 그러면 플러스. 그죠? 돼야 될 거고. 그렇죠? 우리 회사에 반영 안 했다 그랬으니까 부도 수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이너스. 부도 났으니까 빼야지. 그죠? 8,600원 빼고 이렇게. 부도 마이너스입니다. 예, 아래 리얼 보세요. 은행은 미래 발행 주식회사 3,000원을 현대 발행 주식의 발행 현대 회사의 발행 수표로 착각하여 현대의 당좌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했다 이랬습니다. 자, 그 말을 은행이 착각했습니다. 그죠? 잘못했네. 다시 은행은 미래 발행 수표 미래 회사 수표 3,000원을 우리가 현대잖아. 그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로 착각하여 현대의 당좌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했다. 뺐다 그랬잖아. 이거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원상 복구해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된다? 플러스. 그렇지. 뺐으니 거 다시 더해줘야 되지. 은행에서 플러스.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플러스입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 제 11번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 한번 보세요. 현대는 2001년 말 현재 은행 계정 조정표와 관련된 다음자를 이용하여 지금 구하러 가는 말 잘 보세요. 약간 문제로 약간 그죠 변형해 놓은 겁니다. 기발행 미인출 수표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해놨잖아. 그죠? 기발행 미인출 수표 그 말 뜻을 잘 이해하세요. 기발행 하면 우리가 이미 수표를 발행했는데 미인출은 어디죠? 은행에서 인출이 안 했다 이 말이잖아. 그게 있는데 그 금액 얼마고 한번 구해봐라 이 말이잖아. 그죠? 다시 기발행 미인출 수표라는 거는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는데 은행에서 인출 안 되게 있다. 그죠? 그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은행에서 빼야 되죠. 은행에서 뺄 게 있는데 요거 한번 구해봐라 이 말이죠. 요거. 그죠? 그러면은 자 끝났습니다. 자료가 다 있으니까 끝났네 이렇게. 그럼 일단은 조정부 자료가 이거 구할 수 있잖아. 더하고 빼면 얼마죠? 예? 7,100원. 그죠? 이것도 얼마? 7,100원. 이거 구할 수 있죠? 13,000원. 이거 빼면 되잖아. 그죠? 얼마? 5,900원. 정답. 답이다. 이게. 예. 약간 이제 이래 약간 변형해 놓은 겁니다. 그죠? 5,900원. 알았죠? 자, 됐습니다. 앞으로 그냥 돌아오세요.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7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7번. 예,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요. 7번 한번 해봅니다. 7번 한번 해보세요. 이제 7번. 7번 하고 나서 예,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봅니다. 7번 풀어보고 나서 잠깐 쉬었다 할게요.